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 강아지일 것 같아요? 라고 매칭을 해보라고 할 때 아, 은근히 잘 맞는다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설친이 여러분. 설치현 수의사입니다. 네, 오늘은 갈푸룩입니다. 갈푸룩, 갈색 푸들룩. 강아지 같죠? 털 엄청 날려요. 오늘은 좀 재밌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반려견과 보호자가 닮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한번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적인 부분을 한번 보면 아, 저는 뭐 댓글 중에 그런 얘기 많이 있던데 저랑 세상이랑 닮았다고? 저 닮았어요? Nope. 그죠? 이거는 세상이에 대한 모욕이에요. 세상이가 얼마나 이쁜데. 세상이는 길쭉이파, 저는 넓쭉이파입니다. 여기가 길어요? 제가 여기가 이렇게 길어서 앞에서 보면 좀 이렇게 넓죽해 보이는, 근데 세상이 이렇게 얄쌍하게 눈도 이렇게 동그랗고 크고. 그런데 실제로 뭐 아주 자세한 연구 결과는 없지만 반려견과 보호자가 닮을 가능성이 크다 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털이 긴 아이들한테 통하는 얘기 같은데요. 보호자들이 긴 머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나의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털을 기를 수 있는 아이들이라면 약간 그런 스타일로 유지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털 길이 측면에서 보호자의 스타일과 반려견의 스타일이 닮은 양상을 많이 보인다. 내가 긴 머리면 우리 반려견도 털을 길게 기르는 경우들이 있고, 내가 짧은 머리면 짧게 유지하고 싶어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닮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요. 아, 이건 조금 더 들으시면서 좀 뜨끔하시고, 저도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개와 보호자가 동일하게 가체중 비만인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또 이제 내가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애들도 와서 달라고 하는데 또 그 눈빛을 못 이기게 되면서 이거라도 한 입 주거나 나 먹을 때 미안하니까 얘 간식 가져와서 주고 이러다 보면 체형이 비슷해지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고요. 하, 이렇게 보니까 난 세상의 체형을 좀 담고 싶은데 근육이 엄청 단단하고 이렇게 쫙 콜라병 먹네 이렇게 딱 빠졌잖아요. 그리고 이 연구 결과 말고도 추가로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되게 재미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참가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 상태에서 제 사진을 딱 찍어서 놓고요, 세상의 사진을 찍어서 놔요. 이런 걸 되게 여러 가지를, 리즈와 혼토 사진을 찍어서 놓고, 엠마랑 엠마 고양이나 뭐 강아지 사진을 찍어서 놓고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매칭을 해보라고 했을 때, 누구 강아지일 것 같아요? 라고 매칭을 해보라고 할 때 아, 은근히 잘 맞는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눈만 보고도 매칭이 되는 경우들도 있대요. 뭐 저랑 세상이 안 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세상이를 제가 픽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마음에 들어하고 고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구조 가가지고 다른 애들 다 도망갔는데 이 소심이 혼자서 못 도망갔다가 저한테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안 닮을 순 있고, 오히려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보호자가 자기랑 닮은 아이들한테 조금 더 끌린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외적으로 닮을 확률이 더 높다라고 추측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보다 이게 더 신경이 많이 쓸 것 같아요. 이거는 확실히 실험을 한 논문이 있는데요.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면 닮았다고 합니다. 나 이제 진료 안 오는 거 아니야, 사람들? 내적인 부분 닮았다라고 하면 나는 다 문제 행동 있는 애들만 만나는데 진료 안 오면 어떡해? 이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 어려우니까 이게 제가 다 머릿속에서 다 외워서 할 순 없어요.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실험 내용, 보호자가 다섯 가지 성격 특성에 대한 검사를 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예민하고 신경질적인지, 아니면 예민하지 않고 자신감이 있는지, 이런 걸 감정적 안정성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외향적이고 사교적이며 에너지가 넘치는지, 아니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내성적인지. 세 번째, 친절하고 공감 능력이 많은지, 차갑고 불친절한지. 네 번째, 열심히 일하고 효율적이고 조직적인지, 아니면 느긋하고 게으름 피우고 덤벙대는지. 다섯 번째, 창의적이고 호기심이 많은지, 일관되고 신중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결과를 봤더니 보호자가 우리 강아지에 대해서 직접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섯 가지 성격 특징 모두에서 반려견이 자신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이 중에서 가장 비슷했던 게 뭐냐? 1번 예민함의 정도와 2번 외향적인 부분. 전 이거 좀 이해가. 이건 닮을 수 있어요. 왜? 강아지는 우리의 자식이잖아요. 어느 정도는 우리의 생활 패턴이나 행동에 대해서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민하신 분들은 문제 행동 하나하나에 다 집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뭘까요? 안 돼일 거예요.
다 위험해 보여요. 야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거 먹으면 큰일 나. 이렇게 하다 보면 단어는 모르지만 그 분위기에서 느껴지잖아요, 우리 반려견들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세상이 다 위험한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성격이 되냐? 예민함이 되겠죠. 무조건 100% 아닙니다. 전 유전적인 소인도 상당히 강하다고 봐요. 근데 외향적인 것도 보호자가 외향적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얘를 데리고 어딜 많이 다녔어요. 그럼 당연히 사회성은 좋아지고 경험한 것들이 많으니까 외향적으로 변할 수 있겠죠. 근데 보호자가 외향적이지 않고 집에만 얘를 데리고 있어요. 그럼 얘가 경험한 것들이 얼마 안 되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사회화, 그 시기에 사회화를 하지 못하게 되면 다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향적으로 바뀔 수 있죠. 은근히 네,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우선 이 실험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보호자의 입장에서 진행했었어요. 보호자의 입장에서 진행한 것의 함정은 뭐냐면 내 자신을 투영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체크를 할 땐. 그래서 다른 실험도 했어요. 뭘 했냐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주 보호자 말고 다른 가족이 평가하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이제 다섯 가지 항목 중에 네 가지 항목이 똑같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건 내가 하든 다른 사람이 보든 이 다섯 가지 항목 중에 최소 네 가지는 비슷할 확률이 높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또 어떻게 대해주고 키우느냐에 따라서도 이런 성격적인 내적인 부분들도 비슷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반려견과 보호자가 이게 외적인 면뿐만 아니라 내적인 면도 이렇게 비슷해질 수 있냐?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키우느냐가 우리 반려견들을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예민해서 뭐든지 다 예민하게 안 돼,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면 정확한 의미는 모르지만 강아지들도 아 이건 위험한 거야, 다 위험하네, 저것도 위험하네, 이것도 위험하네 하다가 그냥 예민하게 다 위험해 보이는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고요. 보호자가 뭐 외향적이거나 이러면 많이 돌아다니다가 이거 괜찮네? 괜찮네 하면서 보호자가 외향적이면 이 친구도 외향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가설은 외모랑 비슷한데 나랑 비슷한 아이를 고를 수 있다. 항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한테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 비슷한 아이들을 반려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되게 다른 면들도 많이 발견을 하거든요. 좀 무조건 보호자의 성향에 따라서 강아지들이 다 바뀐다라고는 보지는 않아요. 실제로 다른 경우들도 많이 보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면서 슬퍼하시는 분들 안 계셨으면 좋겠고, 이 연구 결과 하나만 본 거니까요.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해질 수 있다. 특히 내적인 면은 좀 비슷해질 수 있고 외적인 면은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강아지와 보호자가 닮았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는데요.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우리 반려견과 행복하게 해주느냐. 외적인 면, 내적인 면 말고 재미로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재밌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놀러오세요. 안녕.